한국장애 아동을 위한 동화책 수업 언어 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맡은 신모현입니다. 목차는 첫 번째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두 번째 연구 방법, 세 번째 연구 결과의 기대와 및 활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각장애 아동들의 교육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청각장애 아동들의 교육은 두 분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통합 교육을 받는 아동, 두 번째 동아교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으로 나뉩니다. 통합 교육을 받는 아동은 비장애인과 함께 교육을 받는 형태로 친구들과 소외가 된다는 그런 형태가 맞고요. 두 번째 동아교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은 농인들과 함께 교육을 받음으로 친구들과 서로 수화로 소통을 하는 형태로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연구 목적으로는 첫 번째 농인들이 겪는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개선해 주자. 두 번째 청각장애 아동들의 교육 환경에 도움을 주자는 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필요성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은 교육 환경이 열악하여 사회적인 농인들은 교육 환경이 열악하며 사회적 인식으로 취업하기조차 힘든 실정입니다. 아래 사진은 국립서울동학교에서 일어난 동학교 바로 세우기 운동원입니다. 2016년 한국수어언어법이 통과되어 소외가 필요성과 중요성은 법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농인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스템 구조를 이미지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인풋으로 문장이 들어가게 되고 이 문장들이 형태소 단위로 구분이 되고 그 다음 이 형태소 단위로 구분된 게 수어의 가장 기본 단위인 소소 배열로 변형되게 됩니다. 그 이후 수어 동작과 맵핑되어 그 맵핑된 동작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애니메이션화되게 됩니다. 딥러닝 모델 구조를 보시면서 현주한 논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장을 수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텍스트 투 비디오 관련 논문을 찾아보다가 사인 랭귀지 프로덕션이라는 논문이 우리의 시스템과 가장 유사하고 생각되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텍스트 투 글로스 트랜슬레이션 과정에서 그 RNN 베이스드 머신 트랜슬레이션이 가장 좋다고 하여서 성능이 좋은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기 위해 관련 논문이 어택한 리스 올리드를 찾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스켈레톤 이미지를 만들어 사용하기 위해 오픈포스를 사용하였고 관련 논문이 오픈포스 논문을 참조하게 되었습니다. 또 2D 스켈레톤 이미지를 3D 캐릭터화하기 위해서는 XY, Z의 적격값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가 가진 카메라로서는 XY의 적격감을 얻을 수 있으므로 2D 스켈톤 이미지를 3D 캐릭터 모델로 바꿔주는 SMP, DP를 모델 선정하였고 관련 논문을 참조하였습니다. 또 아웃데이터로 나온 스킨드 3D 휴먼 바디 모델을 캐릭터하기 위해서 텍스처 렌더링 관련 논문 중 휴먼 액션 트랜스포드에서 도운 3D 모델 컨스트럭션 논문을 참조하였습니다. 데이터식 방법으로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가 필수적인데 수에 대한 데이터는 극히 드문 환경입니다.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 수학학센터와 연결하여 동화책 내용을 문장별로 수어로 촬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진은 지난 자동 수어 문자 번역 서비스 개발 시 촬영한 데이터 예시입니다. 최종 이미지는 다음과 같고 웹에서 구현할 예정이며 제작한 수어 애니메이션이 리스트로 나열되고 이 리스트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동화 배경에 수어 애니메이션이 입혀진 영상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연구 결과의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 아동들의 의사소통 및 언어 능력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시각 자료를 통해 배운 것인데 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들을 위해 출판된 동화책을 수어 애니메이션으로 제공하여 청각장애 아동들의 동화책 읽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줄여줄 것입니다. 연구 활용 계획으로는 2020년 5월에서 6월 사이 세종특별자치시 수학통역센터에서는 농아인의 날을 맞아서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체험수를 통하여 우리의 프로젝트를 지역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본 연구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청각장애인분들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사진은 작년 농아인의 날 기념 행사 포스터고요. 또 동화책 내용과의 수어 데이터셋을 구축을 통해 수어 한국어로 번역하는 연구, 수어 예측 연구 등 다양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컴퓨터와 앞에 보니까 끈카드 하나 붙어있는데
수화를 인공지능으로 영상 캡처해라는 거고 한 말로 번역한 건가요? 아니요, 수어를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전달을 해주면 그 전달된 영상이 번역해서 이제 문장 텍스트 문장으로 나오는 형식으로. 그때 그렇게 했으면 이번엔 반대로. 이번엔 반대로 텍스트 문장이 수어로 진행을. 성공하면 대단하죠. 질문 없으시면 계속.